그 젊은 시절의 다윗을 보면은 그 젊은 시절의 청년 다윗 주변에 이두 부류의 어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사울 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어른입니다. 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울 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은 어떤 어른들이냐 하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른이에요. 오늘도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류의 어른들이 참 많고요. 제가 그런 부류가 될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어른 이게 사울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로 던졌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달아났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11절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이게 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 청년이 보통 청년입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그런 청년인데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제거해야지. 뭐 정치권에서 뭐 가끔씩 느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다윗 주변에는 이런 악한 어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실제로 던졌잖아요. 창을 던지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 주변에는요, 찾고 싶은 어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선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뭘 하느냐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참 저는 이게 막 상상이 돼요.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히는 어른 때문에 상처를 막 엄청 받았더니 또 오르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 보니까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일로 바친 거예요. 난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어른이 다 있습니까? 난뭘 잘못했습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어른이 있었다는 게그 청년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지난 시절을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이 부류 두 부류가 다 있었던 게 확실해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시대라 고 그러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애써서 떠올려야 되고 또 심지어 없다면 만들어내야 되는 어른이 이런 어른이에요. 울고 싶을 때 떠올려지는 어른. 저는 지난 여름 5주 동안 설교를 쉬고 있는 동안에 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시편 131편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고요와 평온을 이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 명을 제가 받았고요. 그런가면은 또 묵상을 많이 했던 또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두 주와 오늘 설교는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제 기도권 유지에 급급해서 거기에 눈이 어두워 자기 권력 유지에 눈이 어두워 청년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어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 청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감싸주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 입은 청년 다윗이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이사모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참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더 귀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마음먹기 에 따라서 더큰 권력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아 여기까지가 내할 일이다. 딱 한계를 끊고 그리고는 이제 그 보통 낙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인물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봄 19절에 보면 은 어떤 사람이 사월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세 있더이다하매 여기 나오는 이 라마나요세 합성어에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지, 고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부산, 뭐 광주, 뭐 대구, 이 고향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라마나요선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세운 후배들을 위한 선지자 학교예요. 다윗이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해서 죄도 없는 청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떠올려졌던 게사무엘 선지자고요. 사무엘 같은 어른이고, 그리고 그가 세운 라마 나욧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제 마음에 이제 막 너무 저는 뭐 열대야라서도 잠을 잘못 잤지만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요. 이제 분당 우리교회는 라마 나욧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쉼터처럼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피난처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여력이 없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주일 학교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5주 동안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이요. 1만성도 파서 운동까지가 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 다음 세대는 어떡하려고 뭐 은퇴 있다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속으로 드디어 이제 오래 해먹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절대로 오래 해먹을 생각은 없고요. 요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이제 청년들 살리는 일에 많은 걸 이제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를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일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라마나역 공동체처럼 이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라도 이제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어떤 낙심된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아참 분당 훌륭 교회가 있었지 그때 만났던 어떤 그 집사님이라 그러던가 권사님이라 그러던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소천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이제 착각이 돼갖고 목사님 돌아가신 직후라고 생각했는데 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으로 사모님을 찾아뵙더니 그 사모님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러시면서 울먹이면서 이 찬양을 불러 달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찬송가 96장 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게 14년 전이거든요. 14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 날, 그 사모님의 눈물, 그 장소, 거기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잊혀지지가 않을까요? 그날 제가 깨달았죠. 온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허모하고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그 과정에도 주님의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온 목사님 사모님들이 험모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예수님의 눈물 닦아 주심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좀잘 나가는 분 계시잖아요.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 없는 인생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주님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이런 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교회가 가진 이 구호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분당 우리교회. 이게 로마스 12장 15절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척 22년을 지나고 내린 결론이 이건데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요. 어, 그래? 이 교회 가면은 나 위로해줘? 그래서 허구한 날 항의 받는 게 순장이 난 눈물 안 닦아준다는 거예요. 어? 교구 목사가 말이야. 신망 왔는데 내 눈물을 안 닦아주잖아요. 그리고는 일만선도 파수 운동 이후에는 이게 더 심화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던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님 7, 80%가 지금 파송받아 나가고 나니까, 순장님들,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2, 30%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순장들이 지금 번아웃이에요. 막, 만나면 눈물 닦아줘야 되니까, 그러서가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지? 이제 기대가 되네? 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나 살려줬다고, 이민교회가 나 살려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 같이 그 대학부 활동했던 유학생들을 한 번씩 만나면요. 그분들이 항절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찬수 형제가 저예요. 찬수 형제가 진짜 교회를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고 찬수 형제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굉장히 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지는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또 다른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그게 옆에 사람의 아픔을 눈물 닦아주는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요. 옆에 있는 유학생을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게 내 아픔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 또 죽었다. 이 학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순원들이 또난 눈물 닦아달라고 그러겠냐고 그순장님들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순장인도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요 그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균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법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가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왕이 창을 던지는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대안으로 찾아간 게 라마나요시고요.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은 곳이 라마나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라마나요시를 떠납니다. 그흔젠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언제 떠났느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던 라마나 요시인데 다윗이 왜 미련 없이 떠났습니까? 거기엔 더 이상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름 내내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교회는 몇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교회의 사무엘이 있는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또 분당 우리 기름이 생각이 안날 때, 왜그 이찬수 목사 교회에 있잖아. 큰일 날는 소리예요. 이찬순 목사 교회 있잖아.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분당 우리 기름이 생각이 안 되면, 그 왜, 내가 교회인 교회, 좀 이상하게 하네 하여튼 뭐, 그냥 뭐,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부 예배 때, 뭐, 교회에 뭐, 몇, 몇 분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뭐, 한, 한 천여 개 교회가 여기 모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는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 두번 그리지 마시, 두리번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면 되잖아요. 제가 오주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산이 아니에요. 목사 숫자 늘릴 거예요. 청년 담당. 확 늘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 숫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그것이 뭐막막떡 싸주고 이랬을 가 아니라 거기 가면 사무엘 같은 어른이 있다. 그 어른이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공고, 공고가 나가요. 이제 대학부 청년부 이제 교역자 많이 뽑을 거예요. 그리고 총괄 굉장히 청년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험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담임 목사를 대행할 총괄을 또 우리가 청빙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사 중에서도 우리 청년을 사랑하는 그런 교역자가 있다면 남녀 가리지 않고 청빙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무엘 같은 어른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동시에 둘째,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또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윗이 저, 저 사울이 또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놈 잡아와라. 하여튼 참 질긴 사람의 이이 사울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욧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사울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사모엘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모엘 같은 어른이 포진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지난 학기 마지막 부분에 계속 강조해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는 여러분이 사무엘 되도록 성숙을 향하여 꿈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이 말, 하나님의 역사,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예배 살려야 돼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 또 중요하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매 예배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어, 내가 뭐 교회가 너무 커 가지고 뭐 사무엘 같은 그런 어른을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어른 중에 어른 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귀한 청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우를 감동시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고 우리 아들에게 임하고 우리 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러라 일어나 그러라. 제가 두려워하는 거, 분당 우리교회, 이언이 너무 많아졌어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요. 뭐, 건물도 없고 학교 빌려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당 우리교회, 금이 너무 많아요. 막, 막, 정치적으로도 막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많이 계시고, 막, 숫자도 지금 뭐, 일만선도파서 운동하고 3,9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등록도 안 받는데도 막, 계속 예배가 늘어나고,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풍성해요. 은도 많아요. 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못 느낍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이 나지가 않은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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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은과 금으로 막 그냥 막 도배를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반성해야 될 가장 무서운 반성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 이름이 필요합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막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뭐 입시 정보, 뭐, 뭐, 모든 걸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핍을 줘야 돼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할수 없는 낙심을 경험하게 줘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막 칼, 막 창, 단창, 막막 막 갑옷, 막다 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그 어른이 경험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고요와 평안 그 제가 설교 순서를 예전 같았으면 오늘 걸 복귀 첫 주에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고요와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그 문제가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돼서 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엄마 보니까 평온하네? 우리 엄마 보니까 뭐, 내면이 고요하네? 아, 어, 이거 큰 문제 아닌가 보다. 이걸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한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자가 온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그 시민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그분이 어른이에요. 그분이 순장이고요. 그분이 목사고요. 그분이 전도사예요.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내내 꿈꾸었는데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좋은 어른 위해서 도와주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드신 여러분이 내가 사무엘이 될 거야. 내가 다윗과 같이 나보다도 절망적인 일을 당한 저 사람에게 내가 사무엘과 같은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될 거야. 그럼 두 번째가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어서 좋은 순장이 아니라. 우리 힘든 순원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다시 안 들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정신 차리기 다시 들으세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듣고 흘리지 말고 이번 한 학기 내내 같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